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서요. 저 정도 떨어지는 게 그렇게 크게 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 카카오뱅크랑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처음에 카카오뱅크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지금 카카오 안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영위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되었을 때는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엔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인터넷 전문 기업 은행들이 속속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뱅크랑 토스뱅크가 있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토스뱅크가 최근에 상장이 진행이 되면서 상장이 아니라 사업이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부문을 어느 정도 경쟁을 나눠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나타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 상품 개발로 인해서 최근 전세 자금 대출로 이렇게 진입했던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 쪽을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토스뱅크가 최근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대출 규제란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토스뱅크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이용자 수들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 조정은 결국에는 토스뱅크의 단기 사업 시작으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잠시 동안 분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 전문 기업 은행 중 탑픽이라고 제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리포트 속에서도 카카오톡의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은행들, 오프라인 은행들이죠. 이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당일 카카오뱅크에 접속하는 인원들이 훨씬 많다라는 내용들 이런 게 나타나면서 지금 상당히 파급력을 강하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토스뱅크가 아무리 중금리 대출 쪽을 이렇게 우려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수가 누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통장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상당히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 수를 누적한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게 카카오페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좌 이체까지도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가 토스뱅크의 사업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거의 상장 가격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뱅크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대출 쪽입니다. 지금 중금리 대출 쪽은 이렇게 경쟁사가 좀 생겨난 모습이지만 기존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많은 이용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총량에 대한 규제도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뜯어보지 않아도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혜를 얻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계대출, 신용대출 이러한 부분을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이 결국에는 대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실적에 상당히 기여가 많이 됐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 사용자들이 더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둔화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익이 얼마나 더 빠르게 늘어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9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0.5% 하던 기준금리를 0.75%로 상승을 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0.75%인 금리를 11월 경기가 이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면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또 발표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시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이용자 수를 누적해놓은 상황에서 더욱더 좋은 흐름으로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한다는 게 결국에는 신규 상품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미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를 잘 잡아놓았고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도 경쟁사는 생겼지만
이미 막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적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 토스가 진입은 했지만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로 더 성장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부분이 자체 상품 개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상당한 파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를 볼 때는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강세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공감은 가는데요. 이제 조금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일단은 이 금리라는 건 결국 올린다는 건 일단 이런 금융사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문제는 이제 정부 규제 들어가면서 발빠르게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정부 규제가 금방 끝날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뭐 금융권뿐 아니라 지금 실적이라는 게 주가에 꼭 바로 반영되는 지금 상황도 아니고 예. 제외 환경도 시장이 어려워요. 그러면 맞습니다. 보유자 영역에 있어서 이걸 버텨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또는 지금 가격이 신규 다시 매수하는데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인 건지 이걸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상장가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상장가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지선 작용으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은 리스크를 안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뭐 완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이 수익을 어떻게 더 상승시켜 나가느냐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카카오뱅크는 충분히 버텨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버텨도 되는 종목 카카오뱅크인데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이거는? 네. 네, 일단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6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고 네. 손절가는 5만 1천 원 상장대 저점 부근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호전시럽 보고 계십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호전시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흐름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의류 OEM 위탁 생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노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언더아머, 룰루레몬 등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다시 하면서 의류 소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우려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분기 때 많이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때 강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끝나고 주가는 조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호전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오늘 단기적인 악재가 좀 있는데요. 그 고객사인 안다르의 대표가 갑질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에코마케팅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호전시럽,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호전시럽마저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전시럽이 펀더멘탈이 괜찮다면 우리는 공략을 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지금 의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면화,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좀 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미국 쪽이나 중국 쪽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쇼핑 페스티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오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사들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호전 실업이 3분기 사실 상반기 때는 적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3분기 때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한 19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폭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으로 이제 연내 작년 대비 한 1000% 정도 상승하는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4분기 때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도 진행이 되고 네. 페스티벌로 인해서 이동량도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행 쪽이 상당히 핫한 상황인데 그쵸.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쇼핑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쇼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행 말고도 우리가 회사를 출근하게 되거나 외출을 하게 되거나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쇼핑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네, 없다. 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매매 전략은 일단 현재가로 뭐 당연히 매수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4,000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버텨되는 종목, 호전 실업, 뭐 하반기에 의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오늘 또 여행주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와이런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입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일단 한국 콜마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한 6.7%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 지금 5.4%까지 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네. 다만 올라왔다라고 표현 드리기가 좀 이상하리만큼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한국콜마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본업은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업이 화장품 쪽이죠. 네. 그래서 화장품 쪽 OEM, 위탁 생산이랑 ODM, 자체 개발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HK 이노엠까지 자회사로 편입을 해가지고 지분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 사업과 HMB 사업까지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 하락 흐름을 보게 되면 앞에 이제 호전 실업 의류주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네, 델타 네. 변이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북경 법인 같은 경우도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맞아요. 적자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내수 같은 경우 실적이 부진한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우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마스크, 아직 탈 마스크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K 이노엠 같은 경우도 수익성 악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내수 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결국에는 이 마스크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 벗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탈 마스크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쪽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페스티벌, 쇼핑 페스티벌이 미국 쪽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광군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셀 페스타까지 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화장품 섹터마저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버텨야 되는 종목이겠군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네. 지금 HK 이노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2,8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HK 이노엠 같은 경우는 1조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세금을 제하더라도 한 8천억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HK 이노엠 쪽으로 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콜마에는 네. 그러한 HK 이노엠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매 전략은 마찬가지 오늘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한 49,000원 정도까지만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43,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카카오뱅크, 호전실업, 한국콜마까지 뭐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져고 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